여기는 저희 집 화장실입니다. 겨울이 시작되면서 이곳에는 호마타 고사리들이 살고 있습니다. 오늘은 호마타 고사리가 화장실에서 숲을 이루게 된 과정을 들려드릴게요. 지난 여름 저는 처음으로 호마타 고사리를 만났습니다. 개미소굴이었던 20년 된 호마타 고사리. 그 당시 저는 처음 보는 이 희한한 식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. 너무 많은 줄기 가닥을 감당할 수 없어 줄기 뿌리들을 마구 휘감았습니다. 그 후 호마타 고사리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듯 폭풍 성장을 하며 여름 내내 싱그러움이 어떤 느낌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. 이제 6개월이 지난 지금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. 이 많은 걸 다 분갈이 할 생각하니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. 볼수록 신기하게 생긴 줄기 뿌리입니다. 분갈이 하면서 알게 된 것 말해볼게요. 두 종류의 뿌리가 있습니다. 줄기처럼 생긴 이 뿌리, 이 굵은 뿌리 곁에 실뿌리들. 자세히 보면 새 줄기 뿌리가 나고 있습니다. 지난 영상처럼 이 줄기 뿌리가 흙 속 깊이 묻혀 빛을 보지 못하게 되면 녹색 잎을 틔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이 뿌리의 표면이 밖으로 노출되어야 했던 거였어요. 너무 긴 뿌리는 용기를 내어 잘라줬습니다. 이번에는 요 끝부분만 흙에 꽂고 길게 밖으로 노출시켜 보겠습니다. 아, 더 많은 고사리가 아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이 얽힌 뿌리처럼 제 머릿속도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행잉 화분을 시도해볼까 해요. 이 매력적인 줄기 뿌리들이 행잉과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. 그럼 과연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?